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다 함께 저희가 배두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보통 실패했을 때 내 옆에 남아있는 보통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또 활기찬 사람한테 이렇게 가려고 하죠. 못하는 사람보다는 잘하는 사람한테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왜? 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은 어떨 때 많이 찾아오시냐면 모세도 그렇고 그죠? 한나도 그렇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낙심될 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봐요. 우리는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한테 붙으려고 하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잘 나가고 막 엄청난 그런 쪽에만 그런 사람들한테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좀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좀 닮은 사람들이 좀 돼야겠죠. 오늘 예수님은 성공하는 베드로에게 처음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봐요. 근데 또 예수님은 배려를 또 하셨죠. 그를 쫓아오는 많은 무리들도 그냥 놔두지 않고 우선 그들부터 우선 배려를 하셨어요. 말씀을 쭉 하셨죠. 배를 이렇게 띄우고 우선 베드로에게 목적이 좀 계셨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배 중에서 베드로 배를 고르고 그 배를 사용하시면서 사람들 쫙 가르치시고 우선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쫙 가르치셨어요. 쭉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은혜를 받았겠죠.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베드로도 제 생각에는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배에 앉아서 가르치는데 도대체 누구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이건 우리 동네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라는 그런 아마 귀담아 듣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들린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닌데 이 정도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뭐 저런 분이 다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지적해서 네 거 쓰겠다 하는 거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가끔 우린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갖고 직분 맡기시고 부르시고 아 왜 나 같은 걸.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못 도망가게 하고 계속 그 길 가게 하고 하시는 분이 내가 택했기 때문에 그렇고 택한 분은 또 만들어서 그 길을 가도록 독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해서 이렇게 얘한테 뭔가 오늘 제자가 되게 해야겠다라는 분명히 의중을 갖고 이렇게 순서대로 무리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베드로가 밤이 왔도록 했는데도 안 돼서 그물을 씻고 이제 끝이다.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아내도 있었고 장모가 있으니까 아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는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고, 그죠? 또 밤이 맞도록 열심히 사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건장하고 다혈질인, 칼도 확확 쓰고 막 그런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 잔뼈가 굵은 그 동네에서는 아마 알아주는 골목대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자,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은. 그러니까 브라질 가서 내가 축구 가르친다고 그러면은 말 듣겠어요? 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맨발로 저기 찬 애들을 어떻게 내가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오늘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잘 가르치는 거 보니까 선생이긴 하겠습니다. 선생. 이게 처음에 얘기할 때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비전문가가 어부질로 평생을 살아온 베드로에게 비전문가가 얘기해요. 뭐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브라질한테 가서 축구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생이어까지 말씀은 잘 가르치시는데 당신은 비전문가고 나는 여기에 내가 여기 사실은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다. 내가 더 위다. 그러니까 선생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뭐 어디 안 가본 데도 없고 안 해본 짓이 다 없는데, 그리고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기 다 알아. 그런데 그래도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감동받거나 음성을 듣거나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뭘 아냐 하면 그 음성에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따라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권위가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똑같은 이 사람과 저 사람 똑같은 문장을 해도 저 사람이 하면 우습게 들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들리는 게 있잖아요. 권위예요, 권위.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알아서 해라는 딱 한마디만은 그 권위가 전체를 압도해서 그냥 다 알아서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은 권위가 그렇게 없어요. 이게 권위가 다른 거예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왠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큐티 할 때나 강단에서 말씀 들을 때 이상하게 성령이 이렇게 포인트 찍어주는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그 말씀에는 여러분이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다른 거예요. 권위가 있으니까 움직이지. 내가 평생 고기잡이질을 했는데 저기서 목수 일을 하던 분이 와서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얘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아는 분야 라도 하나님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돌이 일어난다. 예,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는 이 상황. 그 상황에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세 가지 현상. 이렇게 박치게 하는 사람, 내 생각이 맞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노! 두 번째, 오래 얘기하는 사람, 미루는 사람. 세 번째, 즉각 반응하는 사람. 이렇게 한 세 종류로 나뉠 수가 있겠어요. 여하튼 첫 번째 충돌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충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음성에 99세에 와갖고
너 아들이 내년에 있겠다. 분명히 충돌이 있어갖고 아우 제가 99세고요. 우리 사라는 89세. 어? 이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충돌이 있었어요. 너무 늦었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충돌이 있었어요. 모세는 어떤 충돌이 있었어요? 충돌이. 내가 80세인데 이미 늙었고 말도 못합니다. 분명히 충돌이 있었죠. 다니엘도 물론 다니엘은 충돌은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생각과는. 그러나 문화와의 충돌이 있었겠죠. 잡혀간 곳에. 여하튼 이런 충돌에 있어서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바뀌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각, 우리 주장 이 두 곳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과연 어떻게 보여될 수 있을까? 옛날엔 그런 비유를 많이 썼어요. 등대가 있고 밤에 깜깜한데 두 불빛이 막 비치셔서 막 서로 막 교신을 그 했어요. 그 이쪽에서 야 비켜라 여기는 큰 항공모함이다 비켜 안 비키면 너 망해. 그랬더니 이쪽에서 나중에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등대라고 여기 섬이라고. 그래갖고 항공모함 비켜놨다 뭐 이렇게 비유를 들곤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이 그 비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건 도대체 뭘까? 충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용감하게 난 머리가 진짜 옛날에 김일 머리가 완전히 난 진짜 세다. 진짜 난 머리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놓고 저 벽하고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계속 박아. 내 머리가 더 세다고. 하나님 말씀과 대결하는 거, 상충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또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계속 머리를 거기다가 받으면 그게 뭐냐? 받을수록 내가 망가지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걸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내 생각을 계속 받으니까 계속 내 머리만 아픈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지 말고 그 앞에 오늘 베드로가 나중에 주요한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진리의 말씀이 행운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세 가지 뜻이 선하신 뜻,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즉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아멘.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안 가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요 거기 가서 내가 아주 많이 전도했어요. 아주 많이 전도했고 거기에서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때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아니다. 안 가도 된다. 근데 하나님 뜻이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몇 번 내가 버티다가 아, 하나님 뜻인 걸 알겠더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기도를 잠깐 할 때는 잘 모르게 되는데 내가 저번에 한번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오랜 대화를 하는데 아 오래 얘기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마음을 좀 알겠고 그 상황도 좀 알겠고 이게 사람이 잠깐 얘기해서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잠깐 얘기해서는 우리가 그냥 하는 좋은 분이지 이렇게 끝난다고. 저번에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저 직장인 선교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 두세 시간 기도했어요. 기도 쭉 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하지 않는 건데 여기에 딱 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근데 그 내용이 거기에서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번 주에 20분씩 많이 했죠.
그거 계속 해보세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의중 파악이 돼요. 제일 어렵게 사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팽팽한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마귀와 내 죄와 팽팽하게 싸울 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팔씨름할 때 제일 힘든 건 팽팽할 때 아주 어깨가 다 망가져요. 조금 은혜 받고 주일날 조금 해결됐으니까 회복됐으니까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딱 잡고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게 하시는 건 성령의 능력이 잡고 눌러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으로는 그렇게 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과 결단과 함께 하나님이 이겨줘야지 팽팽하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힘들더라고. 팽팽하지 마세요.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있는 거지 팽팽한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박치기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였다면 그 말씀에 계속 나는 버텼고 그 말씀에 내가 계속 아니라고 내 생각을 주장했다면 그건 박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만 망가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새 힘을 얻으리니 100번, 20년간 들었는데 만약에 안 해. 그것은 계속 박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박치기를 계속하면 결국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바로에게 가서 구출에게 내게 하리라. 모세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신 말도 안 되고 지금 벌써 80세고 이 죄책감에 벌써 꼬부라졌고 용기 하나도 없는데 이것만 모세 출애굽기 3장 4장 내내 버티죠. 근데 어제 오늘 성경 공부하다가 아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모세가 그렇게 계속 못해요 못해요 하는 동안에 그 변론의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래 얘기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계속 밀어냈던 대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론이라는 거예요. 아, 난 그렇게 은혜 받을지 몰라서. 사실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하면 하나님 가서 말도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된다고 계속 하니까 아론 붙였죠. 아론으로 큰 대가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그 백성들한테 그 금귀걸이 다 가져와서 만들었어요. 대가를 치렀죠. 그 다음에 미리암이 비방할 때 아론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같이 도와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척들이 그러는 게. 그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오래 변론하고 하나님 말한 거에 대해서 자꾸 영어로 reluctantly, unwillingly 이렇게 천천히 반응한 것도 죄다는 거예요. 아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천천히 반응한 게 이게 죄구나. 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천천히 반응했던가.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야, 책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설교는 그렇게 해야겠구나. 아, 사람을 이렇게 이 기름기 많은 것을 한마디씩 쫙쫙 쪼개주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인가. 모세의 변론, 금송아지, 미리암과 함께 비방하는 이런 글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 아니 내가 깊은데 안 가봤겠어요? 아니 예수님, 밤새도록 했는데 깊은데, 얕은데, 높은데, 낮은데, 위험한데, 안 위험한데 안 가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매일 듣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어요, 아니에요, 뭐 누가 봐요? 평생 안 돼요. 오늘 베드로는 너무나 귀했던 것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한즉이에요. 아멘. 핵심은 6절에 나오는 그 권위에 그리한즉. 하나님 음성은 언제 들려오죠? 깊은 대화 속에서, 기도 속에서 들려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다 보면 어떤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1월 달에 저에게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말씀이, 기도하는데 지금 8개월째 계속 기도 더하는 계속 계속 그걸로. 누구든지 이런 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사역에 대한 말씀이 두 가지가 와 있어갖고 그걸 8개월째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셔. 지금은 계속 전도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니까 의중을 파악하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내 안에 의중을 하나님의 의중을 이렇게. 그 의중을 파악하는 사람들은요 친한 사람이야.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잘 지키는 거예요. 난 요새 하나 뭘 파악했냐면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해서 막 달라고 했는데 막 천천히 되거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막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바꿔서 작전을.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뭘 달라고 계속 하는데 내가 우선 됐어 이렇게 할 때는 나를 기쁘게 해서 뭐 다리를 주무르든지 어깨를 주무르든지 뭔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 하면 그냥 나가.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떼써서 받는 게 하나 있고 기쁘게 해서 막 열리게 하는 게 있는데 떼써서 안 될 때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고치라는 일을 고치기로 바꿨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성결한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전도하는 삶이잖아요. 이게 제일 기뻐하잖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교회에 내가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오잖아요. 그럼 올 때 항상 난 돋보기 기도를 하는 편이었는데 오자마자 우선 5분 10분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바꿨어. 이게 순서를 다이아몬드가 그 배열이 바꿨다고 그랬죠. 배열이 다르다고 했죠. 어? 배열을 바꾼 거야. 전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5분 10분 해요. 그 다음에 내 전도 은사와 성결한 삶, 뭐 성령 충만한 삶 이걸 위해서 또 5분 10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떼써서 안 될 때는 기쁘시게 해서. 아멘. 내 영이 기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뭐 이렇게 어떤 딱 갑자기 말씀이 하나 이렇게 생각나든지.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기도하다 보면 진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널 인도하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진리로 인도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이런 교제 속에 좋은 교제 속에 있다가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반응, 적극적 반응과 즉각적 순종을 하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평생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듣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뭐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기도하면서 복을 받고 남을 나눠주면서 복을 받고 전도하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 전도 전문가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전도 안 하는 연습이 되어 있다고. 연습이 되어 있다. 평생 전도 안 하는 연습을 갖고 있어갖고 특히 권사님, 장로님들이 전도를 제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는 일에 내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행하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면 거기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떻게 반응하냐는 그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응?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오늘 광복절이죠. 8월 15일 맞죠? 이게 8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는 전부 세밭 전부 다 죽었어 이거는. 응? 그냥 무슨 밭 할 거 없어. 세 밭은 다 죽었다 이러면 돼. 예? 한 밭만 100배로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말씀이 듣고 지키어. 근데 그냥 지킨 게 아니라 인내로. 아멘.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있을 때 그 말씀을 계속 품고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 씨가 대박으로 커지죠. 씨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대박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씨로 들어와서 대박으로 네가 키우라는 거야. 아기처럼 열 달 걸리는 것처럼 너에게 대박의 말씀이 야베스 기도 그죠? 뭐 한 명 한 명 뭐 열 명 더 있죠. 어떤 말씀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대부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 지키어 해보고 물주고 걸음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엄청난 보화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밥으로 먹고 이렇게 밥으로 먹고 계속 묵상하면 약이 되고 그게 성령의 검이 되고 그 성령의 검이 하늘 문을 여는 행운의 금열쇠가 되는 거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밥하고 약 조금 되다 말아요. 검이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데까지 아주 진짜 아주, 응? 가야 돼요. 그때 대박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대박이잖아요. 그물이 찢어졌으면 대박이잖아요. 어떤 말씀을 듣고 아유 됐어요. 딴 데 가서 얘기하세요. 이랬으면 베드로는 대박도 못 터뜨리고 선생에서 주님으로 바꾸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선생에서 주님으로 바꾸는 일이 지금 일어나야 돼요. 성경 공부, 뭐 모세오경, 뭐 역사서, 뭐 좋아, 다 좋아. 뭐 복음서, 뭐 그다음에 사도행전 28장에서 누가 있었고, 오네시모가 어땠고, 그래 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줄 때 그게 선생 교훈에서 하나님의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권위가 달라져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좋은 거야. 그런데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주신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것은 교훈이 아니라 그것은 왕의 말씀이요. 내가 거부할 이유가 없는 날 위하여 살찢어 피 흘려주신 로고스 대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은 선생에서 주인. 날 위하여 그렇게 하신 분이 나한테 감동 주신 말씀이 나를 해하는 말씀이겠어요? 나를 가장 살리는 말씀이겠죠. 쉽지 않죠. 거룩하라. 전도해라. 나눠줘라. 참아라. 도대체가 우리의 본성과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4주인가 5주 전에 예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이가 하는데 여기에 막 번개가 튀기더라고. 내어주신. 그 내어주신을 8번 내가 여기서 외치는데 막 와 이게 엄청난 거구나. 조금 아까도 누구 한 명 잠깐 전도하고 왔는데 눈물이 핑클 돌던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안 될 것 같아. 야 이게 지금 그게 되겠나? 밤새도록 했는데 나 평생 전도 못했는데 지금 되겠나? 여러분 이 말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열릴 수가 있어요. 난 그렇게 요새 믿어져. 하나님이 나에게 강조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인 반응,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실 것 같아요. 아멘. 자식들이 내가 한 의중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반응해 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못 줄 게 없겠죠. 막 그냥 가슴이 터지겠죠. 맨날 떼써 갖고 왜 안 주시냐고 왜 안 주시냐고 왜 안 주시냐고 이런 자식들하고 아버지의 의중, 엄마의 의중을 파적해서 참 기쁘시게 할 때 안 나가겠어요. 꼭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그러면요 영혼이 다 망가지까지는 않은데 둔탁해지고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찬양도 정말 찬양스럽게 못해요. 다 컨디션에 따라 밥맛도 달라지고 그죠? 운동맛도 달라지듯이 내가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에 들어가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되게 좋은
이성과 몽조 영성이 되게 좋아졌죠. 오늘 말씀에 이제 이런 선생에서 주님으로 이렇게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달라져야 돼. 자, 우리가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감동되어진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각적으로 나하고 안 맞더라도 그 말씀에 박치게 하지 말고 거기에 베드로처럼 그리한즉 거기에 신앙생활에 대박의 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권위가 점점 높아지죠. 어떻게 권위가 높아요? 선생에서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옆에 사람들도 그걸 누리게 돼요. 옆에 사람들도 그걸 누리게 돼. 그리고 삶의 진로가 바뀌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는 더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 정도가 아닌 이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취하게 되는 이제 진로까지도 나의 삶의 진로가 영생에 맞게끔 바뀌어지는 일로 가장 중요한 쪽으로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충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주님으로 반응하고 나한테 맞지 않더라도 그분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다라고 하늘과 땅 차이다 하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아멘.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 그 말씀대로 해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길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부분의 표적과 기사가 마구 일어나는 그것이 재물, 건강 여러 부분의 신유 막 일어나서 정말 주님과 손잡고 이제 후로는 나와 함께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귀한 일을 하겠다. 그 길로 영생의 길로 쫙 연결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